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말랑말랑 TPU 필라멘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색상의 TPU를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가 다 다릅니다. 흰색 TPU는 어디 건지 기억이 나질 않고요. 빨간색은 손돌이 TPU고 파란색은 큐비콘 TPU입니다. 그리고 이 반투명 흰색은 덕유항공 거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이 덕유항공 TPU가 가장 말랑말랑한데요. 그런데 TPU는 말랑말랑할수록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TPU는 익스트루더가 직결형 방식에서 잘 나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중에는 큐비콘 프라임이 TPU가 가장 잘 출력됩니다. 보호된 방식은 TPU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TPU가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리트랙션 때문입니다. 보통 딱딱한 PLA 같은 재료는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요. 말랑말랑한 TPU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익스트루더에서 너무 꽉 눌려버리거나 또는 익스트루더 사이에 찝히거나 리트랙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압출 불량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TPU를 사용할 때는 출력 속도, 리트랙션 속도, 리트랙션 거리를 일반 사용값보다 낮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리트랙션을 낮추다 보니 형상에 따라 거미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의 값은 없고요. 사용하는 프린터와 재료에 맞게 세팅 값을 찾아야 합니다. 큐비콘 프라임은 노즐 바로 위에 익스트루더가 있는 직결형 방식입니다. 필라멘트 셀 틈 없이 주변이 잘 막혀 있고요. 특히 익스트루더와 노즐 사이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직결형 킹룸보다도 큐비콘 프라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이 체인 모양은 거미줄도 적게 나오면서 30분 안에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재료 회사마다 말랑말랑한 경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출력 세팅 값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아이는 안이 인필이 5 정도로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파란색 모아이는 인필이 10입니다. 그리고 흰색 모아이는 기본 인필 20을 줘서 출력했더니 힘껏 누르면 들어가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딱딱합니다. TPU 사용이 쉽지는 않지만 자주 부러지는 부품에는 TPU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